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감정을 표현한다.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같은 거라고 느껴졌어요. 에이에이씨는 보안대책 의사소통의 약자이고요. 구어로 표현하시거나 이해하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의사소통을 좀 조금 더 원활하게 돕는 그런 의사소통 툴입니다. 저 NC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어로 표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015년부터 AC 앱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어요. 최근 한 2년 정도에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사용자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들으면서 개편을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거든요. 혼자 나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상대방이 듣고 또 상대방이 이해를 같이 해주고 특히나 말씀을 구어로 표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좋은 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아, 이거 싫은 건 이렇게 되는구나를 본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감정들을 표출하신 경험들이 없으신 경우가 많으신 거거든요. 저희가 또 집중했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C랑 같이 협업을 해서 AI 음성을 탑재한 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나의 AC 같은 경우에는 좀 TTS라고 불리는 단일 톤의 음성만 나왔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때 목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되지. 단일 톤이면 어때? 의미만 전달되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화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모노톤으로 나오는 거, 나 화났어 이렇게 나오는 거랑 화났어 이렇게 하는 거랑 사실 너무나 다르거든요. 특정 음으로 계속 동일한 목소리 그리고 조금은 더 기계틱한 목소리가 나오면 사실 비장애인 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들어보시고는 아 이건 장애인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들도 많이 생각을 좀 하셔서 그래서 그런 단일 목소리가 갖고 있는 그 장벽 아닌 장벽들도 사실 있습니다. 나의 AC 앱에 적용된 기술은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에 알맞는 목소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행복, 분노, 슬픔, 중립의 총네 가지 감정을 지원하는 표현력 있는 음성 합성 기술의 한 종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가 흐려 기분이 처지네요. 날씨가 흐려 기분이 처지네요. 저희가 이번에 기술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을 낼수 있을까에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진행을 할 때도 성우분들한테 꼭 조금 더 일반인스럽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할 때 너무 지나친 감정 정도는 대화를 한다기보다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슬픔은 너무 처지거나 우울하지 않게, 그리고 행복은 또 너무 들뜨지 않게, 이렇게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데 가장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TTS 기술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아예 사실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AAC를 하면서 저희 기술이 이런 방식으로도 조금 응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AAC 생태계의 확장과 그리고 저변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 친구 사이 어디? 친구 어디니? 친구 사이. 맞아, 우린 친구 사이지? 네. 맞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네. 알고 있지? 기술이 잘 탑재된 AAC를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간과 인간의 소통은 사람 간의 관계성이더라고요. 내가 싫어할 때 나의 표정, 찌푸리는 나의 표정, 나의 손짓, 눈짓 하나라도 아, 이 사람이 의사소통하고 있구나, 나한테 그걸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걸 존중하는 문화가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음성이 같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권이 또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의사소통의 질적 차이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